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오늘 시장 마감 전략 좀 함께 세어보고 조언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현재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. 네, 지금 현재 시장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와 함께 좀 하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. 코스피 지수는 2400선, 그다음에 코스닥은 그래도 800선을 좀 지켜주는 모습들이 나타나주면서 여타 아시아 증시보다는 좀 나은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사실 최근 들어서 미국의 ISM 제조업 지표와 중국 국가통국에서 발표한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됐죠. 50BP를 좀 상회하는 모습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좀 위축되었다라는 점이 좀 부각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도 약간의 좀 반영이 되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.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지금은 미중 갈등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부각됐기 때문에 오늘 아시아 증시가 좀 약하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. 사실 낸시 펠로시 의장이 지금 뭐 대만을 방문하는 것은 뭐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뭐 어떻게 보면은 치킨 게임이 좀 시작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좀 금융시장에 큰 파장을 좀 가져다 줄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좀 많이 갈려 있는 상황인데요. 그거는 좀 흐름들을 좀 보면서 판단을 해봐야겠습니다만 현재 한국 증시의 움직임들을 살펴보면 일단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고 특히나 프로그램 매매에서 비차익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본다면 그래도 나름대로 시장의 저점을 좀 다지고자 하는 모습들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물론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수급들을 살펴보면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코스피 쪽에 들어오고 있고 선물 쪽에서 좀 매도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오롯이 하방의 방향성으로 좀 배팅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양방향성의 포지션이 취해지면서 하락 혹은 좀 제한된 모습들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2,400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오히려 좀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 주에 거쳐서 종목별 대응에 있어서는 조정식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나가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서는 오히려 히토리 관련된 종목들의 섹터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관심도 가져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개별적인 이슈로서는 삼성전자가 이제 무인 공장을 좀 TF팀을 신설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로봇 섹터들의 강세가 이어지는데요. 이쪽 섹터들의 움직임들은 좀 지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실 수 있는 부분이 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. 그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서영원 전문가님 의견. 아까 뭐 살짝 오히려 지금 좀 분할 매수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도 주셨는데 그러면 전문가님 지금 살펴보고 계신, 주목하고 계신 종목도 궁금합니다. 네, 뭐 지난주에도 좀 설명을 드렸던 종목인데요. 캠시스라는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네. 좀 보고 있습니다. 카메라 모듈과 생체 정보 인식 시스템을 좀 개발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스마트폰 부품에도 좀 카메라 모듈이 좀 납품이 되고 있고 특히 전기 자동차와 자율주행 시스템에 부품을 좀 납입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기대감을 좀 갖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텐데요. 최근 삼성전기가 테슬라에 납품한다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시세가 좀 좋았던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아직까지 뭐 큰 시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구간 조정 시 좀 공략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해 나가 보실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8월 달에 Z 플립 폴드 4가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신규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대한 출시 기대감도 함께 유입되고 있다는 점들도 챙겨보시면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최근 실적 또한 매출액 증가와 함께 영업이익 흑자 전환 기대감도 좀 놓여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시간 시장 조정 시에 좀 모아가신 전략으로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시장에서 캠시스 장 마감하기 전까지도 저희가 한번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종목 속에 또 시장 마감 전략 세워주셔서 감사하고요.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